국내외로 정신없이 실적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좋은 실적과 함께 다시금 고개를 들어주고 있고요. 테슬라의 악화된 실적과 함께 2차전지 관련주들은 말 그대로 방전 상태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그룹주들의 순위 자체도 바뀌고 있는 모습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에 그룹 시총 2위의 이름을 올렸던 LG그룹주는 다시 한번 SK그룹에게 자리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어제 LG그룹주 관련해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증권사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관련주들의 리포트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대표주자인 LG전자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나쁘진 않았습니다. 매출액은 23조 원대로 전년 대비는 5%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는 크게 개선됐지만 분기 대비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수익성 부진이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가장 큰 사업 부문별로 확인해 보면은 가전과 자동차 부품 쪽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사업 부문 모두 전분기 대비는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올해도 이 성장성과 수익성이 가전 쪽에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전장 속에서도 수주 확보가 이어질지를 확인하면서 투자에 임해야 된다라고 증권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 1분기에 가전 쪽의 이 수주 잔고를 보자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분기 대비도 올라서는 모습이 현재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앞서서 진행됐던 중저가 전략에 따른 성과로 외형 성장의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장 쪽 같은 경우도 지난해 이미 받아왔던 수주가 여전히 높은 수치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도 큰 무리 없이 지나갈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또 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급속 충전기와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겠다라는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는 30년까지 30조 원이 넘는 조단위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기존 목표가를 유지해줬습니다. 15만 원 선을 제시해줬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LG전자 전장에는 강보합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9만 4천 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추가 상승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94,4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분기 기준으로 최대 매출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4분기의 매출액은 7조 원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5천억 원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에 좋은 수혜를 받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광학 솔루션 부분에서도 큰 성장이 나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판 소재종은 3분기 수준으로 매출을 유지해줬고 전장이나 전자 부품은 3분기 대비해서 10% 정도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난 4분기에 최대 매출을 보여줬던 것만큼 4분기보다는 못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하반기에는 아이폰 16의 새로운 출시가 있을 것이고 또 해외 고객의 VR 기기 성장에 따라서 수혜가 기대되는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도 실적 대비해서는 여전히 저평가가 되자라는 판단과 함께 목표 주가는 33만 원 선으로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LG 이노텍 전장에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3%대 하락 마무리 지었습니다. 20만 7천 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1%대 반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1만 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